안녕하세요. 10월 16일 토요일 아잉TV 베트남 뉴스를 시작하겠습니다. 베트남 중부 고원 지방에 고향으로 돌아온 많은 사람들이 다시 직장에 있는 남동부 지역으로 복귀하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중부 고원 지방에서 많은 사람들이 도시의 전염병이 점차 통제된 호치민시, 빈증, 동라이 등으로 돌아갔습니다. 10월 15일 오후 당롱 지방을 가로지르는 구간인 14번 국도는 남부지방으로 향하는 오토바이들로 평소보다 더 붐볐습니다. 그들은 주로 꼼뚜움, 지아라이, 당락 지방에서 회사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입니다. 당락 지역 보건센터는 빈푸게 인접한 까이짠 검역소에서 매일 남부지방에서 중부 고원지방으로 가는 약 2,000명의 사람들을 맞이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이틀 동안 당락 및 당롱 지방에서 빈푹, 빈증 및 호치민시까지 오토바이를 타고 도시로 다시 돌아가는 사람들이 더 많다고 말했습니다. 이전에 당롱성 인민위원회 부의장인 똔띠응욱칸은 직원들이 직장으로 복귀하도록 장려하는 지침을 실행하도록 제안했습니다. 빈푹에서는 코비드19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빈푹을 통해 호치민시, 동라이 및 빈중으로 돌아가는 근로자들을 교통경찰이 통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72시간 이내에 코비드19에 대한 음성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문소의 통계에 따르면 약 8만 명의 사람들이 양방향으로 이동한 것으로 추산됩니다. 10월 3일부터 지금까지 동남부 지방으로 귀환하는 사람들이 급격히 증가하여 하루 1,400명 이상이 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다낭의 사업장 재개 첫날 안전하게 적응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가게는 바쁘고 주인은 매우 기뻐서 울고 있습니다. 비옷을 입은 채 사람들은 커피를 마시고 다낭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첫날 아침 식사를 하면서 몇 가지 조치를 준수하면서 안전하고 유연하게 코로나19 전염병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위한 적응을 하고 있습니다. 10월 16일 0시부터 다낭은 안전한 적응, 유연성, 코비드19 전염병의 효과적인 통제의 정신으로 많은 활동을 재개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같은 날 아침에는 비가 꽤 많이 내렸지만 응우엔 반 토아이, 차우티 빈떼, 호왕디에우, 휘인 툭황의 일부 거리에서는 식당 내부 자리에서 먹고 마시는 손님들을 대접하는 식당들로 붐볐습니다. 많은 거리에서 이른 아침부터 많은 사람들이 식사를 하거나 차를 마시기 위해 식당과 카페를 찾아옵니다. 다낭시 하이저구 부이 바닷은 사회적 거리두기를 시행한 지 거의 4개월 만에 도시의 필수 서비스를 재개하면서 생활이 정상으로 돌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0월 16일 호치민시는 첫 야전병원을 폐쇄합니다. 새로운 코비드19 사례 수가 감소함에 따라 호치민시는 2021년 10월 중순부터 12월까지 야전병원을 폐쇄할 계획입니다. 특히 학교와 기숙사를 활용해 운영한 야전병원의 조기 폐쇄를 우선으로 하고 복학을 준비한 학생과 교직원을 위해 시설의 반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0월 16일 호치민시 베트남 국립대학교 기숙사에 있는 제1야전병원을 폐쇄했습니다. 호치민시는 기본적으로 전염병을 통제하고 낮은 수준 4단계에서 3단계로 이동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뉴노멀로 완전히 전환하지는 못했습니다. 따라서 지속적으로 시민이 합심하여 전염병 예방 및 통제 조치를 철저히 준수하여 시가 곧 2단계에 진입한 후 가장 안전한 단계인 1급 뉴노멀로 진입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호치민시의 학교들은 가능한 한 빨리 학생들에게 코로나19 예방접종을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10월 16일 호치민시 교육훈련부 부국장인 용짜이 융은 교육훈련부가 투둑시와 학군에 12세 이상 18세 미만의 학생 목록을 검토하고 준비할 것을 제안했다고 알렸습니다. 빠른 시기 내에 11학년 및 12학년, 16세에서 17세 학생들을 위한 정보를 구축하여 가능한 한 빨리 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재 학교와 같은 교육기관에서 공부하고 있는 학생 목록 외에도 교육훈련부 지도자들은 지역 내에 학교를 다니지 않거나 정규 학교가 아닌 시설에서 공부한 학생들을 포함하여 해당 지역의 12세에서 18세 청소년 목록을 검토하고 보완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사이공강의 여객선 리버버스가 다시 운행을 하고 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중단된 후 일군 중심에서 투둑시까지 운행하는 1번 여객선이 10월 16일 아침부터 좌석의 50% 이하로 하루 12회 운행을 재개했습니다. 첫 여객선은 오늘 오전 8시 30분에 1군 반당을 출발하여
거의 10명의 승객을 태우고 10km 이상 떨어진 투둑시 린동 부두로 향했습니다. 승객들은 탑승 전 VNEID 애플리케이션과 호찌민 헬스 애플리케이션의 예방접종 이력을 보여주는 QR코드 또는 PC 코비드로 신고해야 합니다. QR코드가 없는 경우 코로나19 완치 6개월 미만 또는 예방접종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중 하나인 2회 이상 접종 후 14일 뒤 경과한 내용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여객선 운영사 통엿 회사는 웅우엔 김 또한 이사가 현재 해당 여객선이 하루 12편 재개장하고 있지만 도시의 전염병 예방 상황에 따라 더 증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이공강의 여객선 티켓 가격은 이전과 변함없이 편도 15,000동으로 계속 적용되고 있습니다. 운행되는 여객선은 호치민시 교통 분야의 안전 기준에 따라 통제됩니다. 사이공강 여객선 리버버스 1번은 2017년 11월에 운영을 시작했으며 호치민시 최초의 사이공강 여객 운송 노선입니다. 여객선 운영 회사에 따르면 2020년 발병 이전 이 여객선은 하루에 약 2,000명의 승객을 수송했습니다. 1번 여객선 외에도 호치민시에는 1군에서 8군, 반동에서 로금까지 운행하는 사이공강 여객선 노선 2개가 더 있으며 지금 운행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